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신부였습니다.
복된 사람들과 모든 저희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오늘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예신 우리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십일로도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이제 사범 축복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어 주시고 모두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으시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Oh.
얘기하냐고요.